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예. 뭐 이런 행사 중에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가 역시 먹는 거죠. 아,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건전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었었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여성가족부를 맡고 있는 강은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하면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청소년이 빠져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잠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여성가족부는 그세 정책 대상 중에 모든 것의 중심인 여성 부분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 핵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면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 그게 우리 여성가족부 또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도 그런 의미가 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 아마 동조하시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시죠? 예. 우선 여성가족부 정책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가정 양립에서 실제 그 정책 여러 가지 툴들은 타 부처와 공동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면서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의 일자리가 더 일이 경제 성장이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생산 가능 인구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 자, 그러면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우선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좀 낮습니다. OECD에서 여성 경제 활동 전체 평균 참여율은 63%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57%에서 6% 정도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실제 그 경제 활동 인구보다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은 조금 제가 준비했는 도표보다 더 향상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 자료에 의하면은 53.5%, 작년에는 55.7%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좀못 미치는데요. 여성 고용률이 늘어나면은 평균적으로 국가 GDP도 더 늘어난다는 정의 관계,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쪽도 더 상승한다는 정의 관계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출산율도 더 좋아진다는 그런 세 가지가 함께 동시에 어느 쪽이 하나 끊어지면 다른 한쪽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긍정의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GDP 부분은 여성 경제 활동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남녀의 경제 그 참여율 차이에 의해서 동등하게 된다면 미국은 5%, 일본은 9% 정도 더 성장한다고 예측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차이가 일본보다 또 적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여성이 더 참여하더라도 갭 차이가 적어서 한5%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크게 어떤 형태로 여성 형태를 살펴보냐 하면 네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의 입직이라고 하는데 리크루트입니다. 리크루트 부분에서는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 꼭지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경력 유지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하프 반 정도밖에
50%도 안 될 정도로 경영 유지 부분에서는 낮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리스타트,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부분도 아주 약하고 대표성 부분도 아직 대표성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 연령대가 40 후반,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그 여성, 우리의 선배 혹은 저에게는 같은 연배가 되겠는데 그때는 진출이 굉장히 약한 시대였기 때문에 대표성 부분도 아직까지도 많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경제 참여율은 여기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20대는 같은 20대 남성보다 약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20대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은 고용률과 더불어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요. 그러다가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30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성 경제 활동 그 참여율은 확 떨어집니다. 50%대에 떨어지지만 남성은 여전히 9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격차가 25%에서 30% 정도 격차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 경력 단절이 줄어들 수 있느냐? 그럼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아예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경력 단절이 되었을 때 빨리 재진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여성 평균 임금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훨씬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적게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월 20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경력 단절이 발생해서 다시 리스타트한 그런 여성들의 평균 임금은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경력 단절로 해서 약 임금의 55만 원, 전체 임금의 30% 이상이 경력 단절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정한 부층이 아니고 전체 여성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의 대표 임금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력 단절 때문에 사회적 혹은 국가 정책을 투입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간접 비용이 약 15조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중에선 직접적으로 국가가 투입해야 되는 교육 훈련비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그런 경제 비용도 합쳐서 매년 15조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제로가 됐으면은 반대로 15조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면 여성 경제 활동, 특히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경제 활동이 가장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사연에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답변한 표집 집단을 설문을 했는 것이긴 하지만 한 7.7%밖에 안 됩니다. 뭐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이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부분이 32%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꼭 결혼하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다 합치면 약 40%밖에 안 됩니다. 뭐 남성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남성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앞에 남성분도 계시는데 17.7% 정도 되고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답변한 부분이 40%가 조금 넘어서 남성들은 60% 이상이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이 안 맞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더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쪽 성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결혼하고 육아를 하기 시작할 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육아휴직입니다. 뭐 언론에는 아직도 육아에 대해서 눈치 보기나 많이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작년 한 해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진 육아휴직이 8만 7,400건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더 훨씬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과거에는 정말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4,800명, 4,900명 정도 되어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균형이 이루어져서 남녀 적당하게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자연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비슷한 수준까지 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의문 희망적인 것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개인의 가정생활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향이 더 많지만 중소기업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는 중소기업 출신도 상당히 많다는 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육아휴직 참여율은 어떠냐 하면은요, 남성이 작년에는 전체 휴직자의 5.6%를 차지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7.4%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여성 휴직자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남성 휴직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비율로는 훨씬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8%를 거뜬히 넘지 않을까. 그럼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10%에서 20% 정도까지만 가게 되면은 저는 보편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나 경제활동 분야에서 과거에는 여성이 슈퍼맘이 되어야 되고 슈퍼 우먼이 되어야만이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한다는 이러한 개념을 좀 깨트려야지 비로소 여성이 보편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남성 육아휴직이 조금 향상이 되고 있지만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 부모 전체가 아이들과 하고 보내는 시간이 48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남성들은 6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강의는 꼭 남성들이 많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남성들과 이런 토론을 한번 해보셔서 인식을 바꾸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기업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잘 사용하게 되려면 기업의 일하는 문화도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무조건 도입하다 이런 주장과 이런 주장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자 기업에서 일하는 문화가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대한상의와 맥킨지하고 4만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일주일에 야근하는 일수가 2.3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2.3일이 있긴 하지만 하루에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5시간 32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태도나 일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프로세스를 바꿔준다면 야근 없이도 우리가 정상적인 근무만 해서도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개선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면 우리가 원하는 육아휴직이나 그리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다양하게 소화할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각 기업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게 점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착시켜 나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은 하루빨리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협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이런 기업하고는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또 이런 그룹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된 결과가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은 다른 기업에 확산하는 그런 역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족 친화 경영인데요. 이 가족 친화 경영의 핵심은 이런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별 부담 없이 최소한의 권한을 쓸 수 있도록 기업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직이 어렵거나 아니면 휴직 이후에도 아이를 육아할 때 동안은 근무제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기업의 특성에 맞게 좀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나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도 기업이 조금만 배려한다면 사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기업주나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여기에 개선 포인트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특성은 직원들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기업이 가족에 대해서 배려해 준다면 그 배려를 받은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회사에 대한 마인드가 더 높아진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직 의도도 줄어들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도 더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개인은 40% 정도의 통상임금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업도 육아휴직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매월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다면 월 6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용부나 기금에서부터 한 명의 육아휴직을 통해서 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애정 있게 실천하는 애에 대해서 기업의 손실도 줄이고 개인의 비용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빠의 달을 도입해서 개인당 지원해주는 비용을 최대치로 늘리는 것도 같은 정책의 일환입니다. 육아 부분도 어린이집으로 보육을 하는 경우 외에 우리 부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작년보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집으로 직접 와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702만 원, 4인 가구를 기준해서 700만 원 이하까지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단계별 보조를 해줍니다. 그 정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전체 80시간의 그 양육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대다수 기존의 안정된 틀에 잡힌 형태의 직업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직업은 약 1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업의 수에는 과거 10년보다 굉장히 많이 직업 수가 증가해서 한 2만 개 정도 아래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여성 인구가 여성 인력이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 해서 남성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상실된다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자리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 여성의 창의력이 들어가서 직업을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성이 깨어나서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든지 그동안 묶여왔던 잠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정말 새로운 지금까지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던 남성의 시각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들이 주로 하는 여러 박람회나 취업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을 살펴보면 정말 과거에는 생각했지 못한, 생각 미처 하지 못한 섬세한 쪽의 일자리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경우도 뭐 저와 가까운 지인도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소형으로서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과거 남성 중심에서는 큰 공기청정기만을 생산하려고 생각했는데 아주 소형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소식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것처럼 여성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아직도 우리 발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일을 창조한다면 여성 경제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국가 GDP가 함께 상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좀 뒤에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